고불총림 백양사의 작은 산내 암자 천지남. 이 절집에는 귀한 보물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들이 자연과 시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장독대입니다. 아주 숙성이 잘 되고 제대로 된 재래 된장. 손수 농사지어 담근 된장이며 간장이 스님의 보물이죠. 사찰 음식이 누구도 이 맛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월을 같이 한 내 몸과 같이 있는 것을 식재료와 사람의 힘과 이 자연의 오묘한 이 맛을 가진 이 발효된 음식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음식이에요. 이 수행 밥상에 이 된장 간장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된장과 간장만큼이나 사찰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콩을 갈아 만든 두부입니다. 1700년 역사의 한국 사찰 음식에서 두부는 부처님께 공양했던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맷돌에 간 콩은 면보에 넣고 꼭 짜내 콩물을 받습니다. 이제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콩물을 붓고 살살 저으며 뭉근하게 끓여줍니다. 응고제인 간수를 넣어주는데요. 그러면 콩물이 서로 엉기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순두부인데요. 일반적인 두부를 만들려면 순두부를 면보를 깐 두부 틀에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누름돌로 눌러 3, 4시간 수분을 빼주면 사찰식 두부가 완성됩니다. 본격적인 두부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가톨릭 수도원의 치즈가 그러하듯 두부는 육식이 금지된 스님들에겐 가장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찰에서는 두부를 많이 만들었고 다양한 두부 요리도 발달했는데요. 차례차례로 대표적인 것이 수분을 뺀 두부를 으깨 만드는 두부장입니다. 이 음식은 오랫동안 저장해서 발효시켜서 먹기 때문에 공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는 자체 행위도 수행이기 때문에 70%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치대고 으깬 두부에 간장과 천일염을 넣어 간을 합니다. 들어가야 미생물이 생겨서. 두부에 간이 충분히 배이도록 섞어준 다음 준비한 자루에 차곡차곡 채워 넣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된장인데요. 콩물에 버무린 된장을 항아리에 담습니다. 두부장은 이렇게 된장과 으깬 두부를 항아리에 같이 넣고 발효시켜 만든 저장 음식입니다. 겨울에 단백질이 부족한 스님들을 위한 겨울 양식이었습니다. 6개월의 숙성을 거쳐 완성된 두부장. 그 모습은 치즈와 비슷하지만 동물성 우유로 만든 치즈와 달리 두부장은 식물성 콩으로 빚은 발효 음식의 정수입니다. 오랫동안 익은 맛, 발효된 맛.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이걸 먹고 이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법의 맛이나 음식의 맛이나 우리 똑같은 맛이 일미입니다. 두부장과는 또 다른 일미를 선보이는 정관스님.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운 두부와 단맛이 든 가을 배추 전을 함께 올립니다. 알싸한 향이 일품인 산초 또한 두부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정성껏 만든 두부 요리는 부엌을 관장하는 가신, 조왕신에게 올립니다. 산초를 올린 두부 산초구이, 달큰하게 맛있는 두부 배추전, 콩물을 끓여 처음 얻은 몽글몽글한 순백의 순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음식은 몸에 생명을 주는 공양입니다. 씨 뿌리고 수확해 요리하여 섭생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해 실천한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 올리는 스님의 밥상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